뒤에 19에서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물건이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그렇죠. 어떤 물건이 어디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오케이. 훌륭하게 잘 기억하고 있네요. 오케이. 선생님이 미리 좀 열어놓고 뒤에 19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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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19 문장 여기 있네. 오케이. 수업 도구 슬라이드 셔플 풀고 지난 시간보다 오히려 이번 게 더 쉬웠죠? 그쵸. 자, 민철이 등장하게 될 단어들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시작해볼까요? 잠깐만요. 얜 지워버리고, 이제. ball. ball. B-A-L-L. 오케이. 계속해서. robot. robot. R-O-B-O-T. 오케이. 계속해서. bat. bat. B-A-T. 오케이. on. on. 오케이. 계속해서. box. 아, 예. box. B-O. X.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 behind. behind. E-H-I-N-D. 오케이. 좋고요. umbrella. umbrella. U-M-B-R-E-L-L-A. 오케이. beside. beside. 선생님이 첫 글자를 치더라도 첫 글자의 스펠링도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그다음 under. under. u n d e r. 오케이. watch. watch. a t s h. 오케이. c h. 자, watch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 오케이, 그다음 in. 오케이. 그래서 watch, watch 아니고요. watch고 t 소리 안 나는 t가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고요. 그 문장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here is my robot? 그렇죠. Where is my robot? My robot. 안만 길어봤죠? It. 그렇죠. 그러니까 where is it 한 거예요. 그래서 my robot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대답하는 사람 말에도 it이 나오죠. It's on the box. 그렇죠. It's on the box. It's on the box.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My robot. Your robot 대신 왔겠죠. 있습니까? 내 로봇 어디 갔어? 내 로봇 상자 위에 있다는 아니겠죠? 네 로봇 상자 위에 있다. 됐습니까? On the box의 뜻이 이런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당연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네. 그렇죠. 어디 상자 위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 중요한 건 on, in, under, behind, beside 이런 말들이 where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줄 때 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Where is my ball? Where is my ball? Where is it? Where is my ball? 그랬더니 이번에는 It's in the box. 그렇죠, in the box. 됐습니까? The box는 상자, 무엇인데 in the box 하니까 어디가 되고 있고요. 안에 있으니까 in을 썼겠죠. 오케이, 계속해서 Where is my umbrella? Where is my umbrella? Where is my umbrella? Where is it? 그거 어디 갔어? 그랬더니 It's beside the box. It's beside the box. 만약에 상자 뒤에 있으면 It's behind the box. 그렇죠. It은 뭐 대신 왔고 Your umbrella. 그렇죠. 오케이. 엑셀런트한 대답이었습니다. 훌륭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성취도는 99점. 이거 하고 있어요? 응? 어, 클래스 카드로 공부하고 있어봐.